색깔 칠하면 되죠. 아직 금색을 또 다 뜯어내야 된다니. 사실 이게 왜 핑크색까지 같이. 그러니까 이 금색을 어떻게 칠할지가 너무 걱정됩니다. 그냥 스티커도 그냥 다 붙여버렸는데. 스티커는 그냥 그대로 활용하시고 나머지 금색 부품만 쓰시는 게 어때요? 어쩔 것 같은데. 색깔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해서. 아니 근데 이게 또 그게 또 이제 펄을 넣으면 네. 그 워싱을 하거나 노 워싱 클리어 뿌리시면 돼요. 클리어 뿌리면 다 돼요. 클리어를 뿌리면 펄이 네. 살아날까요? 그렇죠. 원래 펄 마무리할 때 이제 클리어를 뿌려서 반짝거리게 하는 모순인데 이제 워싱을 하고 치핑을 하자니 펄이 탐이 나고. 그죠. 펄을 버릴 수가 펄이 또 이쁘게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. 근데 이게 플라스틱 질감 때문에 이게 이 스티커 이것도 보면 이거 원래 회색이거든요. 예. 핑크를 또 어지럽.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? 그거 떼버리세요. 떼면 몰라요. 떼면 이거 그냥 시커멓게 된다. 네, 그냥 까맣게 되죠. 잘 모르는데 이것도 예. 핑크인데 여기다 금색 씌운 거. 얘도 핑 아 얘는 금색에다가 핑크를. 네, 정성이 돼 있으니까. 왜 이렇게 많아? HG라도 이렇게 많아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까지 구현하기 힘드니까. 하려면 단가가 더 올라가니까. MG로 한다면 욕을 먹었겠지. MG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MG로 나올 수도 있는데. 아 그런가요? 그죠. 패트리버도 MG 내줬었는데. 근데 이제 MG로 나오려면 요즘에 그레이드가 너무 높아졌으니까. 말이 MG지 옛날 PG 거의 그 정도로 나오잖아요 이제. 그러니까 그냥 HG로 가는 것 같아요.